안녕하세요. 초록플러입니다. 초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원종어접 두개 남은 거 오늘 저렴하게 드립니다. 보시면 화면이 또 어두워졌어요. 그냥 해야겠어요. 하다가 또 어두워져가 끄고 다시 했는데 또 어두워지네요. 얘는 LR008이에요. 6만원짜리. 요렇게 생겼고 송잎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보시면 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밑에 뿌리도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두개송 나오고 있죠. 요거 5만원 드려요. 5만원 요렇게 생겼습니다. 5만원 드리고 여기 또 5만 LR008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감이 찐 노랑에 분홍. 아주 예쁘죠?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분홍, 빨강. 이제 밝아졌어요. 분홍, 찐 노랑. 색감이 여러 가지 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이에요. 얘가. 오색입니다, 오색. 008이에요. 요 색감이고, 6만원짜리 5만원 드리고, 여기 또002 있습니다. LR002. 얘도 6만원짜리 5만원 드리고요. 얘는 꽃대가 여기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LR002도 꽃색은 예쁩니다. 보시면 꽃 색감이 요렇게. 노랑, 흰색, 분홍, 주홍, 사색입니다. 사색 002에요. 이거 5만원씩 드리고 6만원 다 나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7A 아니 스페셜사 하나가 부실한 아이가 있는데 얘는 그냥 같이 드릴게요. 두개 하시는 분 드릴게요. 이거는 65,000짜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요거는 같이 드릴게요. 예, 부실해졌는데 안 되면 물에 담아서 살짝 물에 담아서 햇빛 있는데 반 그늘에 그러면 뿌리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찐보라입니다. 찐보라. 이거 뭐야? 요런 색 비슷한데 비올라 인디고까지는 아니고 얘는 비올라 인디고고 7A들을 착각했어. 스페시오사는 틀려요. 꽃이 틀려요. 스페시오사는 여기 보시면 스페시오사가 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는 스페셜사 C2고, C2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페셜사 제가. 여기 하얀색에 뭐 다른 색 섞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일단 드려요. 그리고 여기 원종어접 있죠? 원종 카톨레아. 카톨레아 원종인데요. 화면이 자꾸 어두워졌다가 켜졌다 하네. 원종 카톨레아가 요거 3개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얘가 지금 얘는 브리비페가 요렇게 초기 지금 하나 둘세개네개 초기 네개 나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초기 많이 나왔어요. 다섯 여섯 개 나왔어요. 엄청 나왔는데 요총 나오기 전에 금액이 요거 13만원이었어요. 초기 네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촉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할인해서 보리뷔페 요거 11만원까지 드려요. 11만원 원종 카톨레아 미니입니다. 요거 꽃이 보리뷔페 꽃이 어떤 색이냐면 요렇게 붉은색입니다.
꽃도 잎보다도 커요, 꽃이. 꽃 달렸을 때 잎보다 크고요. 그리고 초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나왔어요. 근데 요 그대로 11만 원에 드립니다. 카톨레아 미니 원종입니다. 원종. 원종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위트기아나. 위트기아나가 이쁜 살짝 연두색입니다. 얘는 초록이죠. 근데 얘는 약간 연두입니다. 연두색인데 얘도 지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초고 네 개씩 거의 나오고 있어요. 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초기 네 개씩 나오고 있는데 얘도 요거 14만 원. 이게 더 비싸요. 이게 더 비쌌는데 요거도 같이 11만 원에 드릴게요. 11만 원. 총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원씩. 얘랑 같이 11만 원 드리고요. 위트기아나는 꽃이 분홍입니다. 연종인데 분홍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펴요. 요렇게 핍니다. 그리고 단색으로 펴요. 아주 예쁘게. 원종이라서 그런지 아주 꽃도 크고 예뻐요. 잎보다 꽃이 더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피고아늄이라고 있어요. 요게 뿌리에서 요렇게 나오는 애인데, 여기다 이거 작년에 꽃 피고 제가 계속 데리고 있던 애인데 잎이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잎이 이 정도 안 되었어요. 안된 상태에서 42,000원 나가던 건데 잎이 작년에는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잎이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요 38,000원까지 드릴게요. 38,000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뿌리가, 알뿌리가 이렇게 생겨서 안에도 요에도 알뿌리가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얘는 꽃이 또 특이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펴요. 피고아늄 꽃 진짜 오래 갑디다. 얘가 피고아늄이고요. 요거 38,000원까지 드려요. 작년에 요거 잎이 반밖에 없어도 42,000원 나가던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세로누아 요렇게 밥이 꽉 찼어요. 계속 데리고 있던 아이라 이렇게 꽉 찼습니다. 요거도 35,000원짜리 32,000원 드려요. 토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고요. 세로누아 주홍색 꽃이 핍니다. 주홍색 꽃 되게 예쁜데 주홍색 꽃이 요렇게 핍니다. 아주 화려해요. 얘가 요렇게 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밥이 꽉 찼어요. 이렇게 화면이 또도 밥꽉 찼어요. 쭉쭉 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촉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35,000원이었어요.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여기도 포팍 살바 28,000원짜리 요렇게 생겼죠. 요거 하시면 25,000원 드려요. 앞에 몇개 있는데 25,000원까지 드립니다. 25,000원에 포팡 살바. 연두색 꽃이 펴요. 향이 있고요. 요렇게 생긴 거 되게 예뻐요. 부적하시면 진짜 예쁜데 이런 식으로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어그리 카툼 있죠. 이렇게 이거 5만 원짜리 어그리 카툰. 요것도 하시면 오늘 47,000원에 드립니다. 어그리 카툰.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그리 카툰 꽃 이쁘죠? 47,000원 드리고요. 꽃 보여드릴게요. 꽃이 노랗게 요렇게 핍니다. 아주 향 좋아요. 요렇게 펴요. 어그리 카툼입니다.
예고요. 꽃 다 피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로즈 꽃 다 나왔던 애들이고요. 이렇게 또 초기 이렇게 나왔죠. 요거 크리스마스 로즈 하시면 이거 17,000원까지 드려요. 1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7,000원 드립니다. 여기도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17,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반 많아요.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로즈 분홍색 꽃이 엄청 크고 향 진짜 진합니다. 없으신 분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17,000원까지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기 카톨레아 미소,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는데 초기 지금 한 10개 나왔습니다. 데려올 때 3만원에 들어온 아이가 초기 지금 한 10개쯤 나왔어요. 토분에 지금 꽉 찼어요. 꽉 찼어. 이렇게 차갖고 넘칩니다. 카톨레아 미소 28,000원 드리는데요. 키도 크고 지금 밥이 꽉 찼습니다. 요 카톨레아 미소 꽃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쁘게 피는데요. 요렇게 핍니다. 카톨레아 미소이고요. 지금 밥이 한 10개쯤 나왔으니까 얘 들어가세요. 요거 토분에서 뿌리가 이렇게 넘치거나 혹시 분갈이 하시면 요거를 물을 줘갖고 조금 촉촉하게 해서 살짝 떼야 됩니다. 뿌리가 토분에 붙었을 경우. 대부분 토분 분갈이 하면 뿌리가 다 붙었거든요. 그러면 물 줘갖고 한 5분 있다가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라시오 칠룸이라고 5만원짜리 알바. 얘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나오고 있죠. 저기 얘도 요거는 진짜 하시면 45,000원까지 드릴게요. 45,000원. 제가 물건을 조금씩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드려요. 이거 보시면 라시오 칠룸 부작하면 좋아요. 요렇게 초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주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분이고 작아요. 얘네들보다는 더 작습니다. 토분이 이렇게 작아요. 손가락 이렇게 마디만 해요. 이렇게. 작아도 밥은 이렇게 부작해 놓으면 예뻐요. 라시오 칠룸 알바 5만원짜리 요거 45,000원까지 드립니다. 요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러주시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은 한번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예쁜 꽃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